진기한 염라구 국선 변호사. 야, 너무 멋있어졌잖아. 한번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갈게요. 신과 함께 체험판. 처음부터 가겠습니다. 매뉴얼 진행 중 과몰입으로 인하여 찾아보니까 4학년 챕터 4까지 업데이트 돼 있다는데 그때까지 얼마나 빨릴까 무서운 게임이네요. 되게 천천히 해야 될 것 같아요. 되게 천천히. 신과 함께 이런 미남 나온 적 없는데. 동양에서 죽음이란. 아우. 야. 저승의 명부에 적힌 수명이 다한 것을 말한다. 동양에서? 아, 여기가 그 지옥이구나. 당신의 명이 다하게 되면? 목소리 조금 키울게요. 다시 원래대로. 그래. 당신. 아, 당신의 명이 닿게 되면 세병의 저승 차사가 찾아와 당신의 이름을 3번 부른다. 당신은 그 즉시 몸에서 분리되어 망자가 된다. 간혹 그들에게서 도망치는 망자도 있다. 그러나 대부분의 망자들은 저승 차사의 인도에 따라 명부로 향하게 된다. 바로 당신처럼 49일 혹은 1095일 당신이 앞으로 저승시황의 재판을 받게 될 시간이다. 당신의 이름을 입력하세요. 트위치 트수로 할까요? 트수? 트수. 김트수. 김트수 어때요? 김트수. 박트수로 할까? 박씨 할까? 김씨 할까? 뭐 또 누구 있지? 성? 황트수. 문트수. 서세봄. 정트수. 서세봄. 김투수로 가겠습니다. 2승 새벽 어떤 장소? 분위기 좋다. 느낌 좋다. 그쵸? 점점점점 주인공이 남자겠죠? 지금에 와서 이런 말 하는 건 좀 우습지만 나는 그다지 주마등을 믿지 않았다. 설마 그게 진짜일 줄은 몰랐지. 내가 살아온 인생이 순식간에 눈앞에 펼쳐지는 광경. 신기한 경험이기는 했다. 하지만 다시는 겪고 싶지 않은 경험이었다. 그리고 다시는 겪을 일 없는 경험이었다. 주마등은 죽기 전에 일어나는 일이니까. 살아있어야 겪을 수 있는 일. 지금은 나에게 해당되지 않는 말이다. 눈 휘몰아치는 어느 겨울날 새벽에 나는 죽었다. 갑시다, 김투수씨. 해원맥, 일직 차사. 좋아. 처음 보는 사람들이다. 내가 말없이 서있자 두 사람은 잠시 시선을 교환했다. 아, 귀여워. 아, 김투수씨! 이덕춘, 월직차사. 참 귀여워. 귀여워. 쫌쫌쫌. 오늘 사망하신 김투수씨 맞으시죠? 아, 네. 다행이다. 여기 서명하세요. 서명이요? 저승인을 가셔야죠. 쫌쫌쫌. 제가 서명하지 않으면 어떻게 됩니까? 당신들은 누구입니까? 이걸로 해볼까? 야, 그거 보증 계약서. 으부으부. 제가 서명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냐고 한번 물어보자. 제가 서명을 거부하면 어떻게 됩니까? 네? 다시 살아납니까? 아니, 그땐 강제 집행될 거요. 강제 집행? 당신들은 뭔데요? 뭔가 이게 이모티콘 같은 게 나오네요. 이모티콘. 아, 저걸 내가 내 얼굴을 어디다 둬야 될지. 아씨, 어디다 나를 어디다 둬야 될지 모르겠네. 감을 못 잡네.
김태수씨! 제가 서명하면 어떻게 되는데요? 저승에 가나요? 저승에 가면 좋은 곳으로 간다는 보장 있어요? 그건 김태수씨가 살아온 생에 따라 결정나게 될 거예요. 결정은 누가 하는데요? 김태수씨 시간 없어요. 형식적인 절차이니 피차 피곤해지지 맙시다. 하얀 종이가 눈앞에 놓였다. 맨 윗줄에 적힌 글씨가 눈에 들어왔다. 저승 입국 동의서. 아더월드 뭐야 저거. 저승 입국 동의서. 내 손에는 어느새 펜이 지어져 있었다. 어디를 가든 서명하기 전에 꼭 내용을 확인하라던 이야기가 문득 떠올랐지만 글쎄 별로 그럴 마음은 들지 않는다. 나는 펜을 쥔 손에 힘을 주었다. 이 사람들이 뭐하는 사람들인지는 모른다. 저승사자 같은 거겠지. 하여튼 천사처럼은 안 보이니까. 사실 어느 쪽이든 상관없었다. 서명을 거부하면 어떻게 되느냐. 그렇게 물었던 순간 이미 대답은 나와 있었다. 저는 피차 피곤해지는 편이 더 좋은데요? 뭐요? 뭐야 이거는? 남자의 얼굴에 냅다 펜을 집어던졌다. 남자는 반사적으로 눈을 감고 얼굴을 가렸다. 뭐야? 아, 흰팡이님 호스팅 감사합니다. 고마워요. 나는 그 틈을 노려 남자들에게 달려들었다. 어깨로 찍듯 밀었지만 남자는 한 발자국 뒤로 물러난 게 전부였다. 내가 이길 수 없는 사람이구나. 그런 생각이 들자마자 나는 다른 방향으로 뛰었다. 잡아! 남자가 외치는 순간이었다. 무언가 발목을 잡아채는 느낌과 함께 앞으로 넘어질 뻔했다. 응? 나는 밧줄이 감긴 신발을 벗고 내달렸다. 이미 죽었다는데 왜 추위를 느끼는지는 모르겠다. 신발이 벗겨진 발이 얼어버릴 것 같았다. 뒤에서 뭐라고 소리치는 소리가 들려오다 잠잠해졌다. 포기했을까? 포기한 걸까? 나는 양말이 오는 것도 있고 컴컴한 눈길을 내달렸다. 어이쿠, 어디 가시나? 누군가 다리를 걸었다. 앞으로 고꾸라지자 다리를 건 남자가 내 팔을 잡아 비틀었다. 야, 너무 잘생겼는데? 아까 그 사람들과 같은 일행일까? 발버둥을 쳐도 역부족이었다. 씩씩거리며 눈밭에 깔려있으니 아까 보았던 사람들이 걸어오는 모습이 보였다. 어쩐지 안 따라온다 싶더니 제 일행이 있는 쪽으로 달려가는 걸 보고 그랬나 보다. 야, 얘는 뭔데 달려나와? 서명은 받았어? 강림도령. 저는 이제 웹툰을 봤다 보니까 굉장히 미화됐네요. 아, 아니요. 어이쿠, 잘한다 잘해. 아까의 붉은 밧줄이 슬금슬금 다가와 내 몸을 동여감았다. 나를 잡은 젊은 남자는 손을 털며 자리에서 일어났다. 어쩐지 한심하다는 눈빛이었다. 지지 않고 마주 노려보았다. 덕분에 재미있었어, 김투수씨. 그쪽이 말한 것만큼 피곤하진 않았지만. 그가 밧줄 틈으로 내 손을 찼더니 억지로 손가락 하나를 빼들었다. 이윽고 저승 입국 동의 서명란에 서명 대신 붉은 지장이 찍혔다. 어두운 새벽. 온통 새하얀 눈바닥 위로 새까만 세 사람이 나를 둘러싸고 있었다. 강제로 이렇게 찍었네, 그냥 지장으로다가. 나는 숨을 몰아쉬었다. 당신들 뭐야? 누군데 나를 데려간다만다 하는 거야? 저희는 염라국에 소속된 저승차사예요. 김투수 씨를 저승까지 안전하게 모시러 왔습니다. 저승차사? 월직차사 이덕춘입니다. 일직차사 해원맥이오. 야, 튀다가 잡힌 녀석이 이제 와서 뭐가 궁금해? 너희는 또 그걸 말해주고 있냐? 서둘러, 이러다가 차 놓친다. 나는 그들의 발 아래를 보고 숨을 몰아쉬었다. 그들에겐 그림자가 없다. 혹시 나도 그럴까? 확인할 용기는 없었다. 뭐야, 발자국은 있는데? 대신 그들 사이로 보이는 눈길 위에 시선을 던졌다. 방금 전 내가 헐레벌떡 달려온 그 자리였다. 소복하게 쌓인 눈은 발자국 하나 없이 깨끗했다. 가슴 한켠에 스산한 바람이 불었다. 김태수씨! 재판이라고 해서 너무 거부감 갖지는 마세요. 김태수씨가 살아온 생에 잘잘못을 가리는 것뿐이니까요.
점점점. 김투수 씨, 부디 착하게 살아 공덕을 많이 쌓으셨기를 바래요. 김투수 씨의 명복을 빕니다. 개해맑아. 김투수 씨의 명복을 빌어요. 초금문 여갑 저승. 아, 강춘자 씨, 이독구 씨 계십니까? 야, 이름이 너무 현실적이야. 이쪽입니다, 공진현 씨. 한 인물이 인파 사이에서 멍하니 서 있다. 지나가는 사람들 소리들로 정신이 없다. 점차 줄어드는 인파. 초금문에는 이제 그 인물만 우두커니 서 있었다. 어디로 갈지 몰라 그저 멈춰 서 있는 그에게 누군가 다가와 묻는다. 김투수 씨? 진기한 염라구 국선 변호사. 야, 너무 멋있어졌잖아. 그런데요. 아, 늦어서 죄송합니다. 이전 재판이 막 끝나서요. 가시죠. 밖에 차를 대놨습니다. 응? 홀로 횡하니 남겨져 있었던 인물은 자기를 찾아온 유일한 사람을 따라 차가운 몸을 씻는다. 웹툰에 나오는 변호사예요. 안전벨트를 매자 차가 출발한다. 차의 내부는 좁지만 깔끔했다. 당신은 누구시죠? 아, 아직 제 소개를 안 했군요. 그런데 김투수 씨는 제가 누군지도 모르고 차에 타신 겁니까? 에휴. 아, 다 타려는 건 아니고요. 김투수 씨는 앞으로 49일간 저승시황을 상대해야 합니다. 보통은 혼자서 그 긴 재판을 감당하긴 힘들죠. 그래서 변호사가 있는 겁니다. 변호사요? 네, 변호사 말이죠. 모든 영혼은 변호사를 선임할 권리가 있어요. 저는 김투수 씨를 맡게 된 염라국의 국선 변호사 진기현입니다. 앞으로 49일간 잘 부탁드립니다, 김투수 씨. 여기에 이제 나를 변호하는 거야. 내 죄를 변호해줄 사람. 더그 쫌쫌쫌. 얘는 누구야? 히익. 안녕하신가? 내 이름은 OH 더그. 간단하게 더그라고 불러줄게. 자네 지금 분량이 너무 적다고 불평하고 있지 않았는가? 비록 채... 뭐야, 끝났어? 재음판이지만 선택지에 따라 내용이 달라지니 좀 더 플레이해보길 권하네. 그리고 지금 이 시점에서 이렇게 나온 이유는 자네에게 한 가지 소식을 전하기 위해서라네. 매우 중요한 이야기니 집중하도록 하시게나. OH 더그 오덕 사전에 리플레이는 없네. 아, 내가 너무 흥분한 모양이군. 허허허허. 다름이 아니라 지금 자네가 플레이한 신과 함께가 올해 12월에 정식판으로 출시가 된다는 것이라네. 이거 예전에 나온 거예요. 이몸도 방금 들은 이 따끈따끈한 소식을 자네에게 전하면서 심장이 매우 콩닥콩닥하는구만. 너무 빨리 끝났는데? 저승시황, 진광대왕, 초광대왕, 송제대왕, 고관대왕, 염라대왕, 변선대왕, 아이고. 또한 정식판으로 출시되는 신과 함께는 더 많은 등장인물들과 다양한 지옥의 모습들이 나온다고 하니 기대해도 좋을 것 같네. 아, 너무 짧은데. 근데 정식판이 말이에요. 그 없어요. 다운을 못 받아. 자네도 그렇지 않은가? 그럼 우리가 12월에 출시가 이미 없어. 와, 처음으로 방종성 듣겠다. 이 게임이 없더라고요. 오해는 하지 말게나 딱히 자네가 마음에 들어서 그런 건 아니니까 올해 12월에 자네를 다시 만날 수 있길 바라겠네. 올해는 이제 작년이었나? 재작년이었나? 아... 체험판을 플레이해줘서 고맙네. 그럼 또 보세요. 아씨, 너무 짧다. 너무 짧다 진짜.